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서 뒷배경 되게 멋있죠? 네, 이거 사진이 아니고요. 진짜 뒷배경입니다. 이번에 이제 분당에 제 사무실을 또 하나 마련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뭐 1대1 컨설팅 같은 경우나 그 앞으로 추진할 그런 스터디 모임들을 이쪽에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좀 많이 등장할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또 새로운 주제로 영상들을 좀 촬영하려고 좀 인테리어나 그런 데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다룰 것은 이제 머리어스.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아마 많이 사용해 보셨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업무에서 해본 분들은 뭐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 같은 경우나 하이브리드 어널라이즈 같은 경우나 앱 애니런이라고 하는 사이트, 이런 악성 코드 자동화 분석 서비스를 중에서 또 머리어스.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도 추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 만든 겁니다. 요즘 최근에 상장한 센즈랩이라고 혹시 조회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상 뭐 이렇게 점상이나 뭐 따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갖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하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머리어스.com 이번에 리뉴얼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큰 여기다가 투자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저께 이제 오픈을 한 것을 보면서 야, 디자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 그다음에 국내 사용자들이나 이제 외국 그런 사용자들 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UI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메인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처음 딱 보이는 것이 이거. 항상 이제 침해 대응 쪽이나 보안 관제 쪽에 모니터링 보면은 이거 멋있죠. 모든 보안 관제 회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이제 공격들을 현재 하고 있는가. 거의 뭐 집중돼 있죠. 난리죠. 여기서부터 여기는 뭐 난리죠. 서로 이제 공격을 하겠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최신 주요 위협들, 다운로드나 뭐 트로징 같은 경우나 웜 같은 거, 백도어 이런 형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요거 최신 공격 대상들을 어느 쪽으로 이제 대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알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 정보만 딱 보더라도 최신 보안 동향들을 다 보일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클릭하시면은 이 각각의 그룹들, 여기는 이제 이번에 리뉴얼 된 정보들을 보시면은 단순하게 예전처럼 이제 바이러스 토탈처럼 어떤 악성 코드나 이런 파일 정보들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APT 공격 그룹을 중심으로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APT 공격 그룹이 이제 어떤 악성 코드를 배포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공격, 누구 어느 나라에 공격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중심이 돼 가지고 보여주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요. 그래서 최신 악성 코드 공격이 탑10이라고 하고, 공격 그룹들도 보시면은 이제 북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중국이나 이런 정보들도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쪽으로도 이제 대상이나 뭐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도 보이겠죠. 그래서 요 신경들 되게 많이 썼고요. 물론 이제 요것을 다 무료로 제공해 주지는 않고 이번에 이제 리뉴얼이 되면서 이제 유료 회원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도 유료 회원들을 가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 대상으로도 데이터셋이나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셋 가격들을 보시면 개인적으로는 좀 싸진 않다 이렇게 좀 느낄 수도 있을 건데 이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다 살펴보지는 않고 앞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APT 공격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오져 있는 악성 코드 중심으로 이제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의 리스트를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안드로이드 계열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예전에 저도 협업을 좀 했을 때 이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같은 경우를 좀 이렇게 좀 구했거든요. 이쪽 회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유튜브에 좀 활용도 했고 분석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편이고, 여기서 이제 뷰어 정보들을 보시면은 상세하게 그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공격 그룹들이 어디서 이제 진행이 됐는가,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공격 그룹이나 그런 대상들 이런 정보들이 나오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런 것들을 이제 샘플 코드나 그런 것들을 다운로드를 받으려면은 요것이 이제 나중에 유료 대상 사용자 대상으로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은 이용권에 대해서 가격들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곧
나올 것 같습니다. 3월 중으로는요. 그래서 공개 이것을 이제 클릭하시면 이것도 이제 비주얼이죠. 굉장히 좋아요. 아, 이런 것들을 오픈도구나 그런 것들도 이렇게 사용하면 어느 정도는 좀 만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디테일하고 또 깔끔하게 또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유사 정보 같은 경우도 클릭하면 이제 안드로이드하고 관련된 뭐 해시값에 대해서 유사 정보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연관된 정보들도 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파일 기준으로 이제 보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 공격 그룹 너무나 좋았습니다. 정말로요. 이 공격 그룹들 보면은 APT 공격들을 하는 그런 그룹들의 정보들이 쭉 나와 있고요. 이만큼의 많은 정말 공격 그룹들이 있나 할 정도로 정말 놀라웠었습니다. 각 나라 국가별로 또 어느 공격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런 아이콘들 공격 대상 산업들, 야 이게 뭐 금융권 같은 대상으로 한다 아니면 군 대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의 아이콘들이 너무나 좋아요. 예, 깔끔하죠. 한국에 맞는 그런 UI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격 그룹 대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 머리어스닷컴 쪽에서는 제일 중심이 되는 예, 그런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하시면은 각각의 이런 것들이 이제 MRTLE 어떻게 그래가죠? 우리가 미트리 정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공격 유형들이 어느 부분들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가, 이 매트릭 정보 추출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링크들도 다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요 정보들이 추가되는 것들이 거의 기본이죠. 우리가 오신트 검색 서비스의 크리미널 IP나 그런 데서도 보면은 이런 정보들이 다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APT 공격들을 이제 정의를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테이블, 예, 매트릭 정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보고서 정보들도 예, 이렇게 매칭이 잘 되어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APT 공격 많이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 쪽에서도 APT 공격 같은 거 이게 지겹다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룹들이 많다 아직도. 그리고 공격 형태들이 중심이 된다. 그래서 타임라인 같은 거 보면은 지금 잘 안 보죠. 이 타임라인 같은 거 이렇게 좀 보시면은 야 이것도 예, 이렇게 공부가 되고 있죠. 2015년도나 그런 데서 이 그룹들이 이제 관련된 것들이 어떤 공격들이 진행이 됐는가. 그냥 여러분들이 교육할 때도 예, 써먹는 그런 장표인 것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여기에 접근하셔가지고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의 이용권들이 여러분들이 베타 기간 동안에 무료 체험하는 것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무료로 어느 정도 조회나 아니면은 악성코드 샘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공을 해줄 것 같고요. 아직은 가격들이 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이 나오면은 그 적합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용이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학생들에게는 너무 이제 좀 저렴하지는 않다. 저렴하지는 않고 이런 가격들로 지금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정보들이나 후에 저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면은 악성코드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실제 하면서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